네, 지금 여러분은 아시아 최대 사이버 보안 콘퍼런스 ISEC 2024 VIP 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 함께 느껴보시죠. ISEC 2024 조직위원회와 후원기관의 기관장분들로 구성된 VIP 분들의 투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요 보안 기업 부스를 탐방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그 현장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곳은 버카다,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AI 물리보안 기업 버카다 부스에 방문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과연 어떤 기술을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저희는 그 물리보안 회사입니다. 보통 이제 다른 분들은 대부분 사이버보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을 텐데, 최근에 물리보안하고 사이버보안이 통합되는 추세거든요. 그 피디들 보시면 우리 미션 임파서블 같은 영화 보셨잖아요. 거기서 막 이렇게 열심히 줄듯 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죠. 그런 것들을 방어하지 못하면 결국 사이버보안도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좀 합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 회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AI 기술이 들어가 있는 카메라와 물리보안 플랫폼을 만든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키사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죠. 몇 년 전부터 물리보안 업체들이 다 따로 돌다 보니까 서로 호환이 안 돼요. 그리고 한국만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사실 저희 미국 회사이긴 합니다만 저희는 이미 이런 것들을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리보안에서 중요한 게 카메라인데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지 능력이 80%가 눈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물리보안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상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다른 감각 기관들, 냄새라든지 센서들을 통합해서 저희가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AI들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세컨 행사 때, 올해 초반에 있었던 행사에서 보면 클라우드와 AI 기술들을 적용하는 분들이 많이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참석하는데 70% 정도가 AI 기술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이제 AI 기술들이 특이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회사들이 하고 있는 AI랑 달라서 저희는 분산형으로 AI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NVL이라고 해서 저장장치에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사람을 인지하고 추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하이퍼 줌이라는 기술로 캡처를 해서 클라우드로 보내주면 클라우드로 이걸 다시 AI로 보내요. 그래서 만 대가 되건 10만 대가 되건 간에 여러 개의 카메라에 있는 정보를 몇 초 안에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더 길게, 빠르게 이런 것들 적용할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왼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안내플러스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엔드포인트부터 네트워크, 클라우드, OT 영역에 이르기까지 비즈니스 환경을 보완한 전문적인 보안 솔루션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셔서 안내부로 여러분 함께 모시겠습니다. 네, 중앙으로 모시겠고요. 기민 여러분께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럼 지금부터 안내부에 대해서 과연 이번 전시회에서 어떤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부스 동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안내부는 내년이면 벌써 2030주년입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를 넘어서 어떻게든 해외 글로벌 보안면도 제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라인업을 부각을 했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뭐 안티바이러스 솔루션 대신이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 이메일 보안, 클라우드 보안, 지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 보안 위에 오토반까지 저희가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업을 가지고 저희가 국내 이런 전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여러 가지 해외에 해서 메이저 글로벌 보안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저희 기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번 아이생 2024 전시회에는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 여러 가지 솔루션을 얼마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시험을 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방문한 안내임 나원스 부스 방문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 부스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시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기대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모실 곳은 바로 위즈코리아가 되겠습니다. 네, 위즈코리아로 여러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위즈코리아는 정보 분야에 있어서 개인정보 접속 기록을 주력으로 하는 보안 전문 기업이 되겠습니다. 늘 저희 아이셋과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과연 이번엔 어떤 프로그램으로 함께하고 계실지 여러분과 청해 듣겠습니다. 암석으로 편안하게 좀 이동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위즈코리아입니다. 저희 위즈코리아는 개인정보 접속 기록을 주력으로 하는 보안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도 계속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공기관 관리 수준 진단이 보호 수준 평가로 상향이 되도록 강화가 되었고요. 저희도 이에 맞춰 조리를 상충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즈가 접속기록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이유는 유실 없는 접속기록 생성 기술 그리고 빅데이터 처리 기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분석 노하우일 것 같습니다. 저희 위즈코리아의 제품은 접속기록을 생성하는 제품인 위즈 트레이스 시리즈 그리고 생성된 접속기록을 통합관리하는 위즈 블랙박스 수트 그리고 사운드와 같은 사유를 관리하는 위즈 보드 제품이 출시가 되어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세상에 감추어진 위험을 찾아 안전의 힘에 응원하자는 모토로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위즈코리아는 지속가능한 노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왼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다음은 네 번째 방문 부스 기업입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과연 2024년에는 또 어떤 기술을 함께하고 계신지 청해 듣겠습니다. 앞으로 천천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뒤쪽에 계신 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안 쪽 담당하고 있는 박상준입니다. 저희 부스에서는 두 가지 이니셔티브를 갖고 왔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엔드투엔드 보안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AI 보안이 있습니다. 엔드투엔드 보안 같은 경우는 보통 한 기업에서 수십 개의 보안 제품을 쓰는데 복잡성과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50개 이상의 엔드투엔드 보안을 갖고 있다는 점이 한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AI의 부분인데 공격자들이 AI를 이용해 공격하기도 있고 또 생성 AI를 도입했을 때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두 다 프로텍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있다는 내용들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부스에서 상당히 좀 보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네, 방문한 모습 여러분들 현장에서 보셨고요. 이어서 여러분께 네, 계속해서 부스 탐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방문으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부스로 이동 중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코리아 기술 총괄을 맡고 있는 배준호입니다.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글로벌 사이버 시큐리티 글로벌 시가총액 넘버원 회사를 갖고 있고요. 물론 미국 기반의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차세대 방화벽 네트워크 보안 쪽 그 다음에 클라우드 보안 쪽, 그 다음에 SaaS라고 하는 최신 SaaS 기반의 네트워크 접속, 사용자 접속, 사용자에 대한 악성 코드 감염 여부를 검사해 줄 서비스가 총괄되어 있는 엔드투엔드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까지 갖고 있는 다국적 기업 회사입니다. 특히 각 분야별로 글로벌 가트너 그룹이나 포레스터 그룹에서 넘버 리더로 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별 좋고 인정 받고 있고 기술력 좋고 네.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 뒤에 보시는 건 저희 차세대 AI가 들어간 상황판입니다. 반제 보안 문제 포인트에 있어서 약 10분의 1 정도를 사람이 안 써도 보안 이벤트들을 자동 AI 로직으로 수치화 시켜주는 자동화해주는 이제 보안 문제 센터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솔루션 소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네, 다음은 여섯 번째 부스 방문 중에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글루 코퍼레이션입니다. 이글루 코퍼레이션은 대한민국 최초의 보안정보 및 이벤트원 솔루션 개발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내재된 보안 솔루션과 7번째 부스로 이동 중인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각 부스의 담당자들이 주요 핵심 솔루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정보화 솔루션을 개발하는 지니어스입니다. 저희는 이번 전시회에 네트워크 분야와 반말 분야의 차세대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출품하였습니다. 지니어스 GTLM 솔루션은 네트워크 분야의 제로 트러스트 컨셉과 기술이 포함된 사전에 접근 통제 솔루션이고요. 이것은 원격 근무자에게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든지 정부에 추진하고 있는 공공 분리와 망분리 개선에도 필수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진약 EDR은 인공지능 기술이 포함되어서 기존에 알려진 위협에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전에 나눠 보안 솔루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NAC 솔루션 전문 기업 지니언스였습니다. 네, 다음은 여덟 번째 부스 방문 중이십니다. 역시 국가 망분리 개선안의 핵심인 자주보안체계 정책으로 여러 가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곳입니다. 앞쪽으로 천천히 모시겠습니다. 파이오링크, 과연 어떤 보안 여정을 이곳에서 떠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이오링크의 제로 트러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석상찬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여정은요, 제로 트러스트와 함께 떠나는 여정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제로 트러스트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만약 공항을 가보셨잖아요. 공항에서 짐을 붙이고, 이제 뭐, 보안 검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의 계속적인 여권 검사라든가, 티켓 검사,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데요. 일종의 제로 트러스트도 그런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내부 네트워크에 저희 제품 이름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제로 트러스트 환경을 구현해 드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소개하는 자리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버보안 방산기술보안 전문기업 쿼드마이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쿼드마이너의 박기선입니다. 저희 쿼드마이너는 2017년도에 설립된 사이버보안 및 방산기술 전문
보안 업체로서 사이버 보안 및 그 사이버 위협 대응 탐지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포브스에서 선정한 아시아 100대 유망 기업에 선정됐고요. 2020년도부터는 가트너의 4년 연속 공개된 국내 유일의 MBI 변장입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올해에는 과기정통부에서 발주한 54억 규모의 과제 사업을 투자하여 AI 기반의 사이버 보안 예측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드마이너 담당자분의 솔루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쪽으로 입구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이셋 2024 VIP분들과 함께 최신 보안 기술과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주요 기업 부스를 둘러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아이셋 행사와 관련된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